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전시춘추 핵심 체크 사회보험법 106페이지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48페이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1번의 심사 청구, 방금 1번의 심사 청구의 제기. 동그라미 1번에 보험급여 결정 등의 불복하는 자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는 심사청구를 할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의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3번의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전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동그라미 4번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이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번에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단가를 보는 심사기간 그러면 원칙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심사기간의 연장 1차에 하나의 20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방금 2번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동그라미 2번의 원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다. 동그라미 2번에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양가를 1번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 양가를 1번에 진폐인 경우 동그라미 양가를 3번에 각각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가로 4번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양가로 5번에 이황화탄소에 중독한 경우 양가로 6번에 그 밖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적법한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양가로 1번에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의 기관을 거쳐 공단을 제기하여야 한다. 양가로 1번에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급여 결정이 있음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07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심사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전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양가로 4번에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 심판 행정심판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양가로 5번에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하고 합니다. 양가로 6번에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X.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두며 고용노동부에 둔 것은 재심사위원회이다. 양가로 7번에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챕터 49번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1번의 재심사 청구 안가로 1번의 청구기간 동그라미 1번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험금에 관한 결정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에 재심사의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기관에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한다. 방금 1번에 재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동그라미 2번에 재심사 청구를 심리 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를 둔다. 동그라미 2번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동그라미 3번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지회장 이후부터 지회장까지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구성한다. 이 경우에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는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럼 4번에 재심사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위원은 공동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08페이지에 방금 3번에 위원회 제척 기피에 비해 동그라미 위원회 제척,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 재결에서 제척된다. 양가를 보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양가를 보내 위원이 그 사건 당사자가 친정이거나 친정이었던 경우, 양가를 3번에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양가를 4번에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양가를 5번에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보험금이 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제척기 PFP는 민소법에서 배운 거 그대로에서 조금 변형돼서 유지됩니다. 동그라미 2번의 깊이.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 재결을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깊이 인정을 할 수 있다. 3번의 회피. 위원은 재척이나 깊이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을 심리 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 재심사 기간은 60일. 이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당일 심사위원회의 재결이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재개해야 하며 재결이 있으면 그때 1년의 경과문 이를 재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OX문이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개해야 한다. X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 아니라 결정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개해야 된다. 양가를 권해 재심사 청구는 보험금의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기관에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양가를 한 번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금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 심사 청구를 하지 않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X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않냐고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양가로 4번에 재심사 청구를 심리 재결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둔다. X. 왜 X냐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둔다. 양가로 5번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심사위원회의 제청으로 고용노동장관을 임명한다. X. 양가로 5번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위원은 다음과 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양가로 6번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금의 결정에 불복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6번 X입니다. 보험금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각 7번에 보험금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 있는 사람이 임정으로 심사점으로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 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임의적 심사 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에 바로 취소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양가로 8번에 당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 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적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 신청이 아니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